2021년 9월 30일 새 작업실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녹음은 이제 첫 월세를 입금하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진짜 한 달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작업실 생기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면서 지금도 생각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하지만 3D 프린터 출력은 왜 이렇게 느린지. 지금 이 영상은 CR30으로 메이커 다은쌤의 현판을 뽑는 영상입니다. 총 길이는 80cm이고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해가 두 번 바뀝니다. 40시간 정도 걸린 출력물이고요. 좀 빨리 뽑으려고 레이어를 0.3으로 했는데도 40시간이 넘어버렸습니다. 저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지금은 선생님들도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다은쌤은 초등쌤이세요? 중등쌤이세요? 라고 하는 질문 받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초등쌤일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난이도가 좀 있어서 중등쌤일 것 같다 라면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만나게 되면 조금은 놀라시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목소리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큰 저의 키하고, 그리고 뭐 제 입으로 말해도 괜찮겠죠? 저 동안입니다. 나이가 적은 건 아닌데 그냥 만들기를 좋아해서 그런가? 네, 아직까지 얼굴은 조금 나이를 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한번 있는데요. 제가 한번은 이제 백팩에다가 노트북을 들고 고등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죠. 그래서 강의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복도에서 어슬렁어슬렁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복도 저 끝에서 한 선생님이 이렇게 손짓으로 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잘됐다, 이제 저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곳을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근처에 가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얘, 너 누군데 사복 입고 돌아다니니?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그냥 웃으면서 아, 저 오늘 강의하러 온 강사입니다, 땡땡땡 교실 어디죠? 이제 이러면서 했더니 이제 그 선생님도 막 좀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는데, 뭐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출력물이 길어서 영상에는 다 담기지 않았는데요. 80cm의 메이커 다은쌤, 네, 3D 프린터로 저답게 뽑은 현판이고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진짜 선생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짜 선생님도 아닌 다은쌤. 앞으로 이 작업실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